밀방 끈을 달 건데요. 이렇게 한 18cm 정도, 이쪽에 4cm 정도 이렇게 해서 반을 접고 또 양쪽으로 반 접어서 이렇게 붙여서 공구리기를 쭉 해줄 거예요. 공구리기 처음에 안 되시는 분들은 이렇게 시침침을 자꾸 벌어지니까 이렇게 고정시켜 놓고 하시면 편해요. 공구리기가 힘드신 분들은 그냥 홈질로 하셔도 돼요. 원단실에 가까운 색깔로 하셔도 되는데, 또 깔끔하게 하신 분들은 공구리기 하시면 돼요. 공구리기는 이쪽 한면 떠주고, 이쪽 한면 떠주고, 이쪽 한면 떠주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잘 모르시는 분들은 네이버에 검색하시면 다잘 나와요. 넣으셔서 잘 보여줄게요. 여기서 실이 나왔으니까 옆으로 들어가요. 옆으로 들어가서 한 이만큼. 이만큼 쑥 나와서 요실 나온 반대쪽 바로 옆에 들어가셔요. 또 앞으로 쭉 이만큼 듬성듬성 하셔도 돼요. 요거는 고정하는 거기 때문에 쑥쑥 이렇게 붙어요. 여기 실이 나왔으니까 바로 옆에 손을 떨지. 큼직큼직하게 뜨셔도 돼요. 두 개만 붙여주시면 되니까. 큼직거리게 가겠습니다.
해주시면 돼요. 제가 하나를 더 만들어 놨어요. 여기하고 뒷부분하고 이렇게 꾸며줄 거예요. 이렇게 크로스로. 여기하고 뭐 일자로 하고 싶으신 분은 그냥 일자로 하셔도 되고요. 이거 엇갈리게 곱하기로 하고 싶으신 분은 곱하기로 하셔도 되고, 그건 본인 마음입니다. 멜빵 끈을 달 건데요. 제가 앞에 이렇게 단추로 이렇게 고정을 시키고, 다 하면 또 끈 길이를 잘 조절 못해서 길거나 이러면 옷이 헐렁거리고 안 이뻐요. 그래서 옷을 입힌 다음에 뒤로 넘어가서 이렇게 일자로 해주셔도 되고요. 이렇게 크로스로 해주셔도 되고, 이렇게 해서 이 바지 뒷부분과 여기 부분을 이렇게 해서 꾸며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딱 입혔을 때 어깨 끈 길이가 딱 맞아요. 뭐 요 길이가 다 그냥 하시면은 또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고 하니까 요거는 본인이 알아서 입히면서 이렇게 조절을 해주세요. 저는 크로스로 하겠습니다. 주름을 이렇게 피고. 매듭 부분이 안에 보이지 않게끔 안에서 들어가요. 고정시켜 주시면 돼요, 그냥. 최대한 바느질 선이 밉지 않도록. 멜빵 바지가 완성입니다. 도안이 필요하신 분들은 제 블로그에 오시면 도안을 제가 올려놓을 테니까 다운받으셔서 만드시면 돼요. 다음 시간에는 조끼를 다시 입힐 건데, 저번 시간에 조끼를 했어요. 기본 조끼. 그 기본 조끼에다 후드, 모자를 달아보겠습니다.